훈장님한테 우리 예절 교육도 하고 창도 어이구.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아빠.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아빠 여기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때 뭐 따로 만난다고요. 아내들끼리. 아빠 우리 여기 맞아요? 어 맞아요. 아빠. 아유 애가 다섯이니까 정신이 안 나오구나. 윤도 최고야. 어, 최고. 윤도, 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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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고. 에이 민구가 왜 다루다니지 마. 민구가 입에 넣지 마세요. 민구야. 민구 이놈. 아빠 이놈. 뭐야 아버지가 이놈이야. 아빠 이놈. 어, 네. 누가 아. 이거 이놈이야 아버지한테. 아. 어. 아. 아니 이놈들이. 아. 아니 서당 가서 이제 훈장 선생님 만나면 어? 하고 싶어도 못할 테니까. 시끌벅적 다섯 아이들의 예절 학교 입상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되는데요. 자, 일로 오세요. 자, 갑니다. 야! 절절 갑니다. 우리 시골에 왔어요, 시골 서당에. 이야, 가마솥 봐, 가마솥. 이야, 가마솥 봐, 가마솥.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사나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로 와. 자, 지금 먼저 올려놓고. 선생님, 나 이거 어떻게 받아요? 발이 앞으로 가게, 신발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오케이. 만져 일로 와봐. 좀 왔으면 좀, 같이 좀 왔으면.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고이 신발이다. 자, 자리 아빠 이제 여기 서봐. 아니야. 오케이. 여기. 자, 너도 이리 와라.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앞을 봐. 그렇지. 이리도 자라. 지금부터 예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나중에 예사님. 자, 인사법을 나중에 들어가서 배울 거야. 조용히 자리에 앉아라. 자, 아빠 자세. 아빠 다리하고 앉아봐라. 자, 여기 너희들이 놀러 온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에 예절 공부하러 온 거야. 잘 듣고 따라하거라. 방, 마루에서 뛰지 않는다. 자, 뛰지 않는다. 자, 떠들지 않는다. 떠들지 않는다.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다시 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인사한다. 알았냐?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한복이 있어.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알았냐? 네. 네. 자, 아빠랑 입고 자, 옷 갈아입자. 따라하려고. 한. 한. 자, 먼저. 상이가 핑크. 아빠 핑크. 아빠. 어 아버지가 도와줄게요. 어. 자 팔 위로 해보세요. 어. 위로. 너무 시원해. 옷을 너무 작게 해왔다. 아니죠. 이게 뭐야 이게? 옷이 작아. 야, 아빠 먹이. 그냥 그쪽에
되고. 왜요? 추성우 씨가 아이, 그 사랑의 예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고 좀 엄하게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토한테도 진짜 좋은 한국 문화도 좀 배우고 사랑한테도 좋은 문화 그런 것도 교육과 또 받고 진짜 애기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곳에서의 수업. 과연 다섯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앉아서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알았냐? 자, 노래 위에 올리고. 태내는 사연이 누나가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사연이. 다들 여기 봐라. 다 여기 봐. 자, 전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거라. 타이거의 귀염둥이들 왔어. 이런 타이거의 귀염둥이들 왔어. 일어나거라. 얘야. 자, 인사. 보자. 대현이 군만진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누가 왔다고? 대현이 군만진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아니가 구. 아, 꺼내서. 쏭쏭쏭 여기 왔어. 알았어. 여기에 놀러 온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야. 그럼 한번 손 내려. 놀러 왔구나. 그럼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 손 들어봐. 공부하러 왔지? 네. 훈장님한테 공부하러 왔지? 네. 아, 그럼 여기 봐야지. 자, 여기 옳지. 어이, 여기 봐야지. 훈장님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훈장님. 훈장님이 잘 안 들려. 훈장님! 아유, 똑똑하네. 예절을 가르쳐주고 착한 사람 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옛날 옛날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줄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아이가야. 근데 말 안 듣고 예절도 안 지키고 그런 놈은 훈장님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집에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말 잘 들어야 되겠지? 네. 알지. 훈장님 따라해봐.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따라해. 공수. 자, 서당에서 옛날에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 공수. 공수. 안 들려, 안 들려. 공수. 공수. 움직이지 말고, 이 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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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님 말 안 들으면 훈장님이 집에 안 보내준다 그랬지.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천히, 알았지? 이제 훈장님이 볼 거야. 한번 해봐. 누가 못하나 잘하나 훈장님이 보고 이제는 이거 뭔지 알지? 맴매. 가서 봐, 너 이름이 뭐냐? 대한이. 대한이? 그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잘 들어. 닭은 어떻게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해? 꼬꼬야. 그렇지. 꼬꼬야. 그런데 닭이 민국이 불렀어. 닭이 민국이를 불러? 언제 불렀어? 꼬꼬래. 그때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닭이 불러서 나갔어. 그랬더니 닭이 뭐라 그래? 꼬끼오. 닭은 꼬끼오 그렇게 말하지. 닭은 꼬끼오 하고 말하는데 사람은 봐봐 어른들 보면 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예절이야. 내가 민국이. 내가 민국이. 아 네가 민국이요? 그러면 물어볼 거요. 너 이름 뭐냐? 대통대야. 돈대야. 엄마?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 이름 뭐냐? 그럼 너 이름 뭐냐? 만세야. 옳지, 만세요. 만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훈장님한테 말할 때 반말하는 어린이들은 쟤는 잘 봐. 집에 안 보내줄 거요. 집에 안 보내줄 거요. 어른한테는 입니다, 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아버지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볼 거야. 자, 아버지 이름이 뭔지 너 아니? 아버지는 수리자 구자입니다. 아이고야. 아버지 이름 이렇게 말해줘야 돼. 아이 바르네. 그러면 너는? 구자입니다. 만세는? 구자입니다, 아빠는. 구자 아빠입니다. 아이가 일자 국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지? 일자 국자입니다. 옳지. 아버지 이름이? 송일자 국자입니다. 아이가 잘했어.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형이냐? 나요. 너가 형이요? 네. 만세 네가 형이야? 아예 송대야. 내가 민국이. 민국이가 두 번째 형이고. 네. 그다음에 만세가 막내고. 알겠냐? 네. 예절에 있어서 형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 네. 대한이 형님 한번 해봐. 대한이 형님. 오냐 우야 이래봐. 한번 더 해봐. 오냐 우야. 오냐. 오냐. 네가 대한이 형님 한번 해봐. 자. 대한이 형님. 우야. 아 배워가지고 이제 실천해야 된다. 에? 자. 자 이제 천자문 배울 거요. 유토야. 유토야. 너 졸고 있었어? 졸만한데 눈 크게 떠. 그거 외출이 만든다. 이렇게 떠. 옳지. 서당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훈장님 따라 해봐. 이렇게. 옳지. 옳지 말 잘 듣네. 이렇게. 하늘 천따지. 하늘 천따지. 크게 훈장님 하라 그랬지? 자, 하늘 천따지. 하늘 천따지. 옳지. 하늘 천따지. 옳지. 잘했어. 하늘 천따지. 옳지. 그래, 너 해봐. 유토 해봐. 돌지 말고 너 여기 해봐. 시작. 안나호라지. 아유, 잘하네. 유토도 잘한다. 거물현두루황. 거물현두루황. 따라해. 하늘천따지. 하늘천따지. 이렇게 해야지. 봐. 하늘천따지. 잘한다. 한 번 더 시작. 하늘천따지. 거물현두루황. 하늘 천따지. 하늘 천따지. 누가 안 따라 했어? 누가 안 했어 지금? 여기야. 하늘 천따지. 유토야 눈 크게 떠. 이거 봐라 여기 지금 맛있는 거 주려고 훈장님 준비했어. 호랑이가 이거 보면 도망가는 거 뭔지 알아? 뭐 같아? 감자야. 감자? 나무. 나무 같아? 아, 훈장님이 만든 곶감이야, 곶감. 곶감 먹은 호랑이가 도망간대요. 유토 이리 나와. 유토야 이리 와. 일로 와. 이거 곶감에 이거 먹으면
잠이 3,900마리나 도망을 가. 자, 옳지. 가서 먹어, 먹어. 아. 야. 맛있지? 응, 꽃감 먹으니까 잠이 깼지? 공부 잘하는 놈은 줄 거야. 예절 잘 지키면, 잉? 그러면, 자, 희바. 민국이가 먼저 희바. 하나. 좋아하지. 하이따 잘하네. 그럼 요거 두 개 맞아 하고, 훈장님이 줄게. 얘 이름은 검을현이야. 검다고 검정색 있지? 저기 깜깜한 눈. 그렇지. 검을현 누르왕. 검다고 깜깜하다고. 검다고 알았지? 검다지. 옳지. 검을현. 그렇지. 누르왕 했어. 민국이 알증까지 검은의 누르왕까지 검은의 누르왕까지 다 했다. 박수 쳐줘라. 아유, 민국이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줄 테니까. 자, 손으로. 옳지. 두 손으로 받는 게 어른한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절이야. 알았지? 옳지. 이거 가지고 가서 지금 먹지 말고 들고 있어. 알았지? 옳지. 먹어요? 아무튼 그럼 좀 기다려. 대한이하고 만세하고 누가 한번 해볼래? 어? 여기서부터 해보자. 만세가 이제. 자. 검을 정까지. 옳지. 검을 정. 옳지. 검현 두루 황남시. 우용지. 아, 비슷해. 그 정좌 허리 쭉. 못한 놈들은 여기 혼자 남는 거야. 집에도 못 가고 훈장님이랑 살아야 돼. 만세. 훈장님하고 살 거야? 그러면 딴짓 안 하고 딱 바로 앉아갖고. 왜 만세? 어째 눈물이 나와? 만세야, 대답도 이제 안 하지. 만세야, 아 그럼 잘 들어. 자, 정좌. 과연 삼종이는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허리 쭉 펴고. 못한 놈들은 여기 혼자 남는 거야. 집에도 못 가고 훈장님이랑 살아야 돼. 만세, 훈장님하고 살 거야? 그러면 딴짓 안 하고 딱 바로 앉아갖고. 왜 만세? 어째 눈물이 나와? 만세야, 대답도 이제 안 하지. 만세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자, 정좌. 허리 쭉. 자, 훈장님이 그러면 만세도 마친 걸로 하고 곶감 줄게. 여기 봐. 만세 뚝뚝. 만세 뚝뚝. 그래. 만세 울지 마. 만세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저거 봐라. 저거 먹고 싶어하고 그러네. 민국 이리 와. 내, 자. 네가 너무 잘했어. 알지? 네 때문에 아주 동생이 뚝했다. 곶감. 그럼 너 어떡하려고? 있어봐. 형 주려고? 대안아. 대안이야지. 대안아. 대안이 대답도 안 하는디.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저놈은 끝까지 반말이다. 안 되겠다.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그럼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응, 응. 친구한테 하듯이 반말하고 그러면은 훈장님이 여기 와서 회초리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대안아. 그럼 대안이 이리 와봐. 대안아, 훈장님 봐봐. 대안이 자, 훈장님이 이거 꽃감 줄게.
대한이도 줄게. 네. 옳지. 코가 질질 나왔다. 아, 씨앗이 나왔어. 너 벌써 다 먹어간다. 야, 이놈들아, 기다려 좀. 하나만 할래. 대한민국이가 가만히 보니 먹돌이니 이게. 이놈들이. 그리고 나머지 이리 와. 얼른 와. 옳지. 얼른 와. 옳지. 어떤 건 너 거야? 너 거 어떤 거야? 우는 아이도 뚝그치게 만든다는 곡감. 언제 울었냐는 듯 곡감에 푹 빠져있네요. 마늘 좀 따지. 네, 어우다다 어우다. 반봤다네. 이제 훈장님 보면서 먹어. 여기 봐, 훈장님 말 들어야 돼. 요거 집에 가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요거 연습 많이 해. 훈장님이 나중에 집에 갈지 몰라. 잘하나 못하나 보러 알았지? 예절 공부 배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배웠다. 어른들 만나면 다 인사 잘해야 돼. 그래서 인사 잘하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쪽 오세요. 과일로 오세요. 과일로 오세요. 빨리.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차렷. 수. 그렇지. 총원 넷. 사고 무. 변제 일원 넷.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여기. 야, 드디어 한옥에서 잔다. 한옥에서. 공룡은 숲에 있어요? 공룡은? 공룡은 이제 없어요. 아니요, 공룡 삼촌이에요. 공룡 삼촌이에요? 네. 웃음도 눈물도 많았던 긴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방은 왜 갖추나? 다들 가방을 왜 갖고 나왔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더 이따 갈 거야. 가방 여기다 두고. 자, 가방에 두고. 자. 어디 가게? 걸어가게, 집까지? 너네 여기서 걸어가면 10살 때쯤 도착할 텐데. 어? 아, 훈장님 오셨다. 훈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착하다. 잤어요 해야지. 아니, 이리 와 봐봐 봐봐. 이거 지금 민구 어디 가려고 끌고. 민구가 어디 가려고. 아직 갈 시간도 아니고 공부도 안 끝났어. 근데 이거 끌고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봐봐봐, 여기 이불이 이게 뭐요? 여기서 누가 잤냐? 이리로 가져와, 여기다 놓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 개고. 공수! 떡! 만세! 집에 가기 싫어?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주무셨습니까? 하고 무난 인사 했어? 이놈들도 인사도 안 했구만. 자, 여기서. 딱 밖에 나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돼. 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 아침에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옳지. 네, 잘 잤어요. 아이고. 자, 입. 예. 자, 또 접고. 그렇지. 아, 유토 잘한다. 자, 사랑이도. 그렇지. 아, 착하다. 자, 이제 아버지 갖다 드리세요. 서보세요. 아, 착하다, 사랑이.
다짐하는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지만 여럿이 모이니 웃음이 가득한데요. 특별히 다섯 명이 함께해서 더 즐겁고 든든한 아이들. 하루 만에 활짝 표정도 더 밝아졌습니다. 아, 제가 봐. 어퍼, 어퍼. 밥 먹으러 와라, 사랑이도. 어서 와라. 다시 좀 식사하러 가십시오. 서당에서는 자율배식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게 원칙. 자, 가만히 있어봐라. 손으로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이놈들이 또 식사 예절을 하고 해야 되다. 공수. 공수. 손 딱. 공수. 자, 훈장님 봐. 여기 밥 먹을 때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알았지? 남기면 안 된다. 훈장님한테 혼나. 이놈 한다. 알았지? 줄 딱 서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내가 올려놔. 이제 또 입고 해야지. 됐어. 됐어. 대현아, 대현아. 어, 됐어, 됐어. 대현아. 대현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것도 여기도.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뭐예요? 다 먹어야 돼. 이거 먹을 만큼 먹어야 돼. 검치나. 자, 됐어. 어깨. 여기 앉아. 다 먹을 거예요? 자, 먹지 말고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로 와. 이거 뭐야? 이게 뭐냐 하니 이게 뭡니까 이래야지. 다시 해봐. 이거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이 맴매하는 회초리, 회초리. 알겠냐? 회초리가 뭔지 알아?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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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초리 알지? 네. 네. 회초리. 정좌. 정좌. 공수. 공수. 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인사.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드시나. 사람 맞아, 맞아, 사람 맞아. 사람이 기다려. 어른들 먼저 드시고 나면 먹는 거요. 아버지 어머니 딱 봐봐. 자, 봐봐. 먹어도 자. 돼요, 이제? 자, 이제. 아, 이제 먹어도 어. 돼요. 저희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먹. 오, 혹시나 천천히 먹어. 나는 이렇게도 내게 밥 먹고 공부해야지.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꽃감은? 에이, 꽃감 먹고 싶어? 꽃감이 어디지? 꽃감이 집에 갔나 봐. 꽃감 또 훈장님이 간식으로 줄게. 부드럽게 날 간지럽혀 에? 마다 오는 것들이 잤다. 에? 이마? 네. 이마 자베르? 지짐이가 들어올게요, 또. 지짐이 먹고 싶어요? 응. 네.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러면 됐지. 아, 이때. 그럼 갔다 와. 이때. 또, 또 여기 들고 가서, 어, 골목 때, 이때. 들고 가서 먹고 그렇지. 싶은 만큼 가지고 와. 그렇지. 응, 오늘 먹어. 사랑이 이것도 안 먹어야 돼, 이거. 이것도 안 먹어야 돼. 어? 먹었다. 먹을 수 있지? 유토가 1등 먹겠네. 이것도 알았어. 아이스크림은 뭐? 勉強 したら 네. 何の勉強? 사랑 기능 やってなかったもんね, 다から
봐. 응? 상 있어서 그래. 서. 아, 이것도 내무꾼할 때 내쳤던데요. 이번에 아무리 내때나 갔다 해도. 그럼 이제 한 번 더. 유토야! 너 졸고 있었어? 졸면 안 돼, 눈 크게 떠! 이렇게 떠! 옳지! 나 지금 졸았다, 뭐 죽어. 어? 죽어. 사람. 사람 말하라네. 답이 되네, 맞아, 답이 급격히 올라왔어. 유토, 급격히 쳐줘. 반지 다 먹어간다. 아나. 나 다 먹어간다. 아. 옳지. 아이고, 아이고. 물 먹어도 돼요? 아무건 먹어도 되지. 아이리 착하네. 그래. 한 번이 이렇게 조절하는 삼촌은 어떻게 했지? 염이야 사랑해는 사랑해 우주는 말거야 육지 폭지 구해서 쓸만 건 이렇게야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빼고 뭔 소리야 이게 밥 먹는 식당에서 뭔 소리요? 자, 민국이하고 대안이 이제 밥 못 먹겠지? 배 아플 것 같아. 배 아플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돼. 사랑이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다 먹을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좋아. 그러면 사랑이는 먹고 민국이하고 대안이는 일어서. 그렇지. 자. 아니야, 만세 다 만세는 다 먹었으니까 있어. 자. 대안이하고 민국이는 고은수. 운다고 되지가 않네. 그리고 손 들어. 손 딱 들어. 이렇게. 안 되겠네. 그러면 만세도 벌 받을까? 만세도 일어나 그럼 안 되겠다 같이 받고 싶어서 그러지 쌍둥이 아니랄까 봐 손들어 만세도 옳지 이제 딱 됐다 아이고 잘한다 대안이가 제일 잘한다 민국이도 쭉 옳지 손 내리고 공수 이제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해봐 다 먹겠습니다 옳지, 앉지. 아, 바로 앉지. 공수. 공수. 인사. 고맙습니다. 자, 들고 가서 저기다 갖다 치. 숟가락 들고, 민국이 숟가락 들고 가. 유토 가고. 사랑이는 기다려. 다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못 먹었으면 안 먹어도 돼. 다 먹을 수 있어? 너 다 먹을 수 있겠어? 말을 해봐. 다 먹을 수 있겠어? 네. 어, 알았어. 그럼 꼭꼭 씹어서 다 먹어. 호랑이 훈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사랑이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먹을 수 있어? 사랑아, 고만 먹을까?
그만 먹어도 돼. 아, 끈질기게 도전하는 아빠의, 에? 너 아빠의 피를 받았나 보다. 응? 아유. 못 먹었으면 요거 이제 놓고 벌 한번 받으면 돼. 아니면 민국이처럼 탁 손 한번 들고. 그것만 먹으면 끝이다. 그것만 먹으면 끝이다. 끝이다. 사랑이 끝. 아유 잘했어.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 진짜 공수. 잘 먹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버지 좀 안아주세요. 이리 와. 아이고, 잘 먹었어. 물 좀 먹이지, 물 좀 먹이지. 아주 눈치가 아주 너는. 아이고,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만 했어. 이렇다면? 잠깐 밖에 나갔어. 이거 먹고 물 마시고 사람도 같이 갈래? 알았어. 그럼 일단 천천히 씹어 먹고 천천히. 그렇지. 아빠 여기도 수박. 수박. 뱀이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뱀이 어디 있어? 여기 나무 가지 뱀이다. 아빠 여기도 있다. 뱀. 어디야? 진짜 수박이다. 자 수박 따봐요. 그렇지. 아이 땄다. 아빠 이거. 그래 그거 들고 와요. 아니 아빠가 들고. 아니야 아빠도 들 거야. 나 너무 무거워. 무거워도 들고 와야지 이제. 그런 농사 짓는 게 힘든 거야 이 사람들아. 수박 하나 드는 거 같고. 자 일로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왔어. 사람 다 나갔어. 다 나갔어. 힘이. 땡겨. 그렇지 땡겨. 두 손으로 꽉 땡겨. 이야 땄어요. 아이고 형 두껍이다. 가라. 야 여기 봐봐. 야 두껍다. 진짜 크다. 우와 두껍이 진짜 크다. 두껍이 진짜. 진짜 그지? 한번 만져볼 사람. 하늘로신이 그런 놀이네. 만수야 만져봐봐. 우와. 사람도. 사람도 만져. 사람도 만져. 아이고 아이고. 손이 찼다. 두꺼비에 두꺼비 여섯. 만졌어?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이 쌓여갑니다. 신발 신고 이리 나와. 자랑이 먼저 신었네. 이리 와. 여기다 신발 벗어.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의젓해진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발도 같이 러니. 정말 기특하네요. 자 여기 보고.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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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민국이 네가 인사시켜.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키고 따라해. 공수.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앉아봐. 자, 눈 감아. 정신 딱 감고 통일을 한 다음에 그럼 시작할 거예요. 눈 딱 감고 기다려. 고개 들고 눈 감아. 됐어. 눈 떠라.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잘하네. 유토야 눈 떠라. 유토야 눈 떠라. 너 좋냐? 그러면 이제 훈장님 보고 따라해. 손을 딱 이렇게 해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눈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껏 해야 돼. 옳지.
옳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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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빨이 이빨 소리 나잖아. 그럼 이빨이 건강해지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혀 운동을 해야 돼, 혀 운동. 이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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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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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다음, 발을 뻗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발, 배, 목. 발, 배, 목. 발, 발, 목. 사랑해, 해봐. 발. 발. 예? 배. 목. 잘했어. 그래, 대안이 해봐. 발. 발. 목. 배는 어디 가고 배. 목. 발. 목. 배. 목. 네가 해봐라. 발. 배. 목. 발. 그렇지. 목. 발. 그렇지. 한 번 더. 발. 어. 배. 어. 목. 발. 잘했어. 그럼 만세 해봐. 발 뻗고. 발 쭉. 발. 배는 어디로 도망갔어? 다시 해봐. 발, 배, 목. 시작. 발, 목, 배. 발, 목, 배. 아니다. 틀렸다. 그렇지. 한편 아빠들은 연잎 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애들 때문에 별걸 다 해보네요. 이런 것도 처음 해봤어요, 저도. 저도 이거 쌓여져 있는 거 먹어보기만 했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큰지 몰랐네, 이게. 네. 진짜. 와, 큰 거 진짜 크네, 이거. 자, 이제는 남자의 큰절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뭐라고? 양식이요? 네. 야, 무슨 양식? 닭을. 닭이요? 네. 저희가 직접 잡아야 돼요? 네, 직접 한번 잡아서. 쉽지가 않은데 그거. 장갑 좀 갖고. 장갑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놨는데. 와, 진짜 별거다. 아, 저기 흰닭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제일 사납습니다. 걔는 스타일이 싸움닭 같은데? 네, 싸움닭 맞습니다. 예? 네? 아, 저 잡으러 왔다. 야. 오야야야. 오야야야. 아유, 나 진짜. 야! 아, 야. 라이. 아빠들이 닭을 잡는 건지, 닭이 아빠들을 잡는 건지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어이구, 빨리 된다. 여기는 못 가요. 여기 못 가요. 여기 못 가. 거기도 못 갑니다. 여기. 왔다. 대박. 가만있어. 와, 역시.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진짜 무겁대요. 와, 들어가서 진짜 무거워. 그대로 들면, 와, 무기가 한 5kg 정도 있겠다. 와. 영광의 순간, 사진으로 안 남길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판소리 공부를 할 거예요. 사랑가 배웠지? 네. 사랑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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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좋다. 이리 오너라. 이 뭐야? 이런 것이다. 온몸으로 보여줬었죠? 이 오늘 엉꾼을 옳지. 이 엉꾼. 옳지. 그 다음에. 그게 다요? 이리 오너라 엉꾼을 자. 옳지. 이렇게 하는 거요.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겠냐? 네. 자, 한 대목씩 끊어서 해봐. 예, 주나가. 네, 주나가. 옳지, 구토. 잘한다. 왜 주나가? 옳지. 우리 한번 엎고 놀자. 하나는 엎고자. 옳지. 아이고 두꺼워서 쪼끄는단 말이오. 한 대를 뜨는가요? 아이고 더 잘한다. 어, 그다음. 건넘방 어머니 가면 봐봐요. 건넘방 어머니만 봐봐요. 이리 오너라 엎고 놀라 한번 들려줘봐. 시작.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엎고 올라 엎고 올라가지. 엎고 놀자. 잘했어. 만세도 해봐. 이리 오너라. 이유모야 억구물. 잘했어.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세 번만 하면 끝나. 100점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시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세 번. 자랑 끝나자. 세 번이 사랑 내 다양이야. 한 개 빠졌어. 웃을 일이 아니오. 사랑 내 사랑이야. 시작. 사랑 집에 보내줄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됐다. 사랑 시작. 사랑 이게 한 개인갑다. 사랑을 또 한 번 빼먹네. 어? 딱 마지막 한 번 하고 끝낸다. 옳지. 사랑. 옳지. 잘했다 이놈들. 이게 뭐요? 아빠 닭 잡았어요. 닭 잡았어요. 얼굴이야 이분 씻으세요. 얼굴이야 이분요. 자 여기 있잖아. 닭 있잖아. 이거 봐요 닭. 이게 닭뼈슬이야 닭뼈슬. 느낌이 어때? 가만히 놔. 떡을 해. 자 우리 닭 먹자. 오늘도 직접 요리에 나선 슈퍼맨 대표 요생남 추셰프. 수업하느라 고생했을 아이들을 위해 영양 만점 닭백숙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슈퍼맨에서 저는 요리 담당자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요리 담당자 한 분 더 계시네요. 직접 단 연잎으로 향긋한 연잎밥을 만드는 송화빵.
고수 아빠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시골 밥상. 어우, 정말 기대되는데요. 백수 왔네. 박수. 박수. 우와, 고당 맛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라, 오이고. 다 먹자. 엄청 큰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빠, 여기 앉으세요. 아빠, 여기 앉으세요. 아빠, 여기 앉으세요. 자, 인사.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으세요, 빨리. 밥 먹을 거예요. 먹어라, 이제. 오케이, 잠깐만. 우와. 이건 밤이에요, 밤. 아, 그건 밤이야. 밤이야, 밤. 도토리. 아빠, 이거 도토리밤이에요? 이건 연잎 쌈밥. 자, 이거 식으면 먹어, 식으면. 닭살 잡고. 아, 죽어. 아빠, 안 뜨거운데요? 벌써 안 물. 뜨겁다, 벌써. 요리 김치가 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지? 더 줄까? 응. 은재님 물 드세요. 은재님 물 드세요. 뭐라고? 물 드세요. 이리 줘. 두 손으로. 옳지. 고마워. 이리 와봐. 훈장님이 이 수염 한번 만지게 해줄게. 아버지 뭐 드세요? 아버지 뭐 드세요? 아빠도 수염 있는데. 아빠 수염보다 훈장님 수염이 좀 길지? 아빠 물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느낌이 나냐? 어? 어? 어떻게 하고 싶어? 뽑고 싶어? 뽑고 싶어?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자, 가서 먹어요. 아, 가봐. 대한민국 만세.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재밌었어요? 응. 아니, 사랑이 아니잖아. 재밌었어요? 네. 만세 재밌었어요? 네. 유도, 너 나 타러 갔다? 내 무대도 타러 갔다. 뭐래요? 그 졸려도 재밌었대. 졸려도 재밌었대. 졸려도 재밌었다. 아침마다 부모님한테 무난 인사할 거예요? 네. 대한이도 인사 드릴 거예요? 네.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녕 주무셨어요. 안녕 주무셨어요. 아유, 훌륭하니 잘하네. 낯선 곳에서 함께했던 1박 2일. 때론 피곤하기도 했고 호랑이 훈장님 호통에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역시 똑같이 해야 돼. 힘들었던 만큼 몰라보게 의젓해진 아이들. 함께 어울려 울고 웃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도 단단해졌겠죠? 만졌어? 소정의 선비 체험을 가정을 이수하여 깨이 수료증을 수여함. 두 손으로. 자, 감사합니다. 옳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유토가 여태까지 말 제일 크게 말했다. 잘 가라. 부자 되고 예절 잘 지키고. 자, 멀리 안 갑니다. 아이고, 너는 집에 안 갈 거요. 여기서 넘어지면 어떡해. 아, 가라. 그래, 잘 가라. 어, 사람 안녕하세요. 어이. 요즘 스포츠 대결에 불붙은 사랑이와 유토. 달리기 경기에서는 홍삼 장점 유토 수. 하지만 얼마 전 검도 대결에서는 사랑이가 압승을 거뒀죠. 현재 스코어 1대 1. 과연 오늘의 최종 승자는? 자, 자, 따라한다. 준비, 자세. 네. 자, 손을 옆으로 딱 옆구리 붙이고. 옳지. 아이! 아이! 오, 잘한다. 또 사랑이도 기억 놓고. 아이! 아이!
우와. 어이! 오. 바로. 이제는 막기 동작 할 거예요. 막기 동작. 올려 막기. 그렇지. 그렇지. 눈 뜨고. 자, 사랑이. 자, 올려 막기. 올려 막기.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쪽. 올려 막기. 아이고. 막기. 아이고. 자, 주먹으로 격파할 건데요. 자, 이쪽. 사랑이 이거 주먹 쥐고요. 주먹 꽉 쥐고. 준비. 아이! 격파! 사랑이 한번 더. 사랑이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라고. 자, 하나, 둘, 격파! 와, 박수!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사랑이 엄마 그래도? 지지 않아. 여기 머리는 판치하면 안 돼요. 아따마 판치 잘 안 해요. 고구마 판치 시대입니다. 키크도. 자, 시작! 발차기, 어이! 기아누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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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이! 어이! 발로! 발로! 자, 타이어! 자, 다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스텝 뛰고! 자, 시작! 발 높게! 1대0이야, 사랑이 화이팅! 화이팅! 자, 시작! 발 높게, 그렇지! 그렇지, 말려! 사랑 1점! 자, 1대1이에요, 1대1! 다시 주먹 쥐고! 그렇지! 발려! 사랑이 또 1점! 유통 1, 사랑이 2, 한 점만 더 뽑는데 준비, 시작! 발 높게, 그렇지! 헤이야! 가자, 유통아 1점 했어, 1점 뽑았어. 2대2야, 2대2. 사랑이 2, 유통 2. 자, 주먹 쥐고, 스텝 뛰고. 주먹 쥐고, 스텝 뛰고. 자, 주먹 쥐고. 아직. 자, 시작! 아직 자, 사랑이 3점. 자, 악수하고. 나는 3점 땄어. 3점 땄어? 알았어요. 사랑이가 뭐 발레하고 벨리다스 다 하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보 훨씬 잘 어울리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잔데. 그러니까 뭐 여자도 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발레 하고 싶다고 하면 시키고 태권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불꽃이는 태권도 대결을 마치고 아이들을 위해 추진부가 나섰는데요. 유도 사랑 펀치 시키요. 이거 되게 딱 나인데 뭐 펀치 시작. 이따구나 이따구나 사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케첩과 물엿을 섞은 특제 소스에 따끈한 닭튀김. 정말 맛있겠어요. 잠깐만, 이건 좀 뜨거우니까 먹어봐봐. 잘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많이 먹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도 많이 먹어요. 유토도 많이 먹어요. 대한민국 만세는 久々に 왔다 되죠? 응. どうでしたか? 楽しかった.
한인고나스에 도착해준 아이들랑 너무 시켰다. 사람 먹게 한인고나스 앞에 다녀 시켰다. 마다 콘도 있고. 마다 콘도 고요네. 사람 거 있다. 아! 그 도마마다. 아, 마마였다. はい、座ってください。どうでしたか？はい。今日いっぱいしたね。おい、おい。怖い先生のところで勉強したね。ゆうと本当すごかった。言葉もわかんないのに、すごい頑張って眠たいのに。マンセイ、マンセイのことが好きなの？ユウトも好きなの？マンセイ、あ、ユウトも好きなの？あ、ユウトも好きなの？あ、ユウトも好きなの？何歳あ、ゆうた17歳。あ、ゆうた17歳。ただもう17歳。17歳で結構。頑張って。明日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明日は日本に帰るんだよ。안녕히가세요안녕히가세요일본에서오우오우아유아이너무유도갔네저는몇살이라고물어봤니한5살6살그렇게대답을하는것줄알았어요저는근데17살이라고하니깜짝놀랐어요그거어디서배우는건지괜찮지요자기가좋아한다면하면약간머리가큽니다괜찮아요